태국 금수저가 진행을 맡은 토크쇼에 출연한 리사. 이 금수저 MC는 인터뷰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리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리사와 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분석 들어갑니다. 인간 비타민 리사. 리사는 태국의 부리람주 사특군이라는 인구 약 8만 명의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했던 리사는 2010년 YG 엔터테인먼트 태국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걸었어요. 연습생 시절 유일하게 실력 및 인성평가에서 올 A를 받은 리사. 춤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녀의 밝은 성격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인간 비타민이라는 별명도 있죠. 리사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블랙핑크로 데뷔 후 연이은 성공으로 현재는 최고 명품 브랜드인 셀린느와 불가리의 글로벌 앰바서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국 출신 연예인은 꽤 많지만 사실 리사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하이소가 아닌 순혈 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금수저 MC가 순혈 태국인인 리사에게 보인 태도가 특별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하이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이소. 하이소란 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하이 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금수저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수저보다 훨씬 기준이 높아요. 그냥 벤츠나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고 하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문 자체가 유명해서 태국 사람들이 그 가문과 성을 알아본다거나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기업 재벌 2세 정도는 되어야 하이소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데뷔한 태국 출신 연예인 중 2PM의 니쿤이나 아이들의 민니 모두 하이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쿤의 어머니는 태국 유명 제약회사 유니언 메디컬의 CEO, 민니의 아버지는 태국 최초 은행의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녀의 할아버지 또한 태국 초호화 리조트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CLC 멤버 손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태국 사람들이 니쿤 가문을 다 알 정도라고 얘기한 적 있죠. 리사는 하이소가 아니다. 대부분의 하이소는 화인입니다. 화인은 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을 의미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화교는 중국인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에 어디에 살든 귀화하지 않으려는 중국인을 뜻하는 반면 하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귀화한 중국인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에 따르면 하이는 태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민족 집단으로 태국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어 동양의 유태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계에도 진출하는데 예를 들어 탁신 친나왓은 하인 가문 출신으로 태국 최대 정보통신회사 소유주로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계까지 진출해 태국의 총리가 된 인물이죠. 물론 중국인들이 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어 이미 중국 혈통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화인의 수치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태국 인구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2PM의 니쿤 또한 어머니 쪽이 중국 혈통, 아이들의 민니도 조 부모님이 중국 이민자라고 했죠. 반대로 리사의 친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태국인 순혈로 알려져 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리사의 어머니가 태국인 아버지와 이혼하고 유명한 스위스 셰프와 재혼한 상태지만 어쨌든 리사는 중국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죠. 새아버지가 스위스 유명 셰프인 만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건 맞지만 가문 자체가 유명하거나 대기업을 소유한 하이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강약 약강. 리사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출연한 토크쇼 우디스 토크. 이 쇼의 호스트인 우디도 전형적인 태국의 금수저 출신 하이소입니다. 진행자 우디의 아버지는 대사관 출신이고 동생의 직업은 외교관이죠. 또한 어린 시절을 미국 뉴욕에서 보내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대학교와 석사과정까지 마친 대표적인 하이소입니다. 우디의 인터뷰는 본인이 하이소인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돈 많은 유학생인 하이소 특유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질문하고 인터뷰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이 그의 토크쇼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때문에 우디는 인터뷰 출연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모습으로 비난받기도 했어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공주가 출연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인 반면 출신이 좋지 않은 로쏘 가수에게는 무례한 질문을 퍼부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강약 약강의 인터뷰 스타일 때문에 블랙핑크 리사가 우디스 토크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일부 팬들이 혹시 리사가 푸대접 받을까봐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사와 인터뷰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비싸มากจริงๆครับ เพราะเราจะได้พูดคุยกับคนดังระดับโลก Let's kill this love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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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ลูกๆลิซ่าอีกด้วยลองดูดิๆ
인터뷰 진행 논란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리사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건지 인터뷰 시작부터 리사의 팬이라고 선언하고 팬심으로 고양이 옷을 선물하면서 인터뷰 내내 칭찬 일색의 모습을 보이죠. 뭐 팬이니까 저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우디가 평소 보인 강한 하이소 집착과 태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신다면 이는 꽤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책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에는 태국이 과거 왕족 중심의 정치로 사회 계층 구분이 매우 뚜렷한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932년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표면적인 계급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입헌 군주제 국가인 일본을 보면 왕이 존재하지만 상징적인 권위만 있을 뿐 정치적 권한과 힘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태국의 경우 왕족이나 하이소 같은 소수 계층이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금수저로 태어나면 부유한 삶을 SNS에서 자랑하듯 공유해도 그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이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부의 계층이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금수저에 대한 인식이 엄격한 편입니다. 만약 삼성 가문의 자제가 SNS에서 초호화 파티를 적나라하게 자랑하면 그런 모습이 그들의 당연한 일상일 텐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이러한 유교적 분위기는 사회 고위층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면 오히려 가진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어느 나라든 부의 독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태국은 유독 경제적 불평등이 큰 편이고 그걸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리사는 하이소 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K-POP 최고 댄서로 인정받고 있고 그걸 넘어 한 여성 개인으로서 많은 기록을 세웠죠. 저는 이번 주제 리사와 태국의 문화를 정리하면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태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나면 그 불평등한 사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미워할 수도 있고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탓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또 사회에게 뭘 바라기보다 자신에게 엄격하여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이뤄보자. 그런 재능은 없지만 리사처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사회 배경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리사. 최근 성공개한 핑크 베넘에서 리사의 활약이 돋보이니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리사의 춤은 강렬하면서도 사소한 표정이나 동작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춤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erfect guy.